잉여맨 로블록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공간에 제가 찾아왔습니다. 사람과 지구를 생각하는 방패물 종합관리 전문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저희가 이 홍보웹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유! 자, 이곳은 이제 실제 있는 공간이에요. 게임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주에 있는 공간을 로블록스 맵으로 견학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잉여맨!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1일 선생님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인데 여기는 어떤 곳일 것 같아요? 멋있는 곳이요. 어떤 공간일 것 같아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일 것 같아요? 주류에서 밀려서 일하는 곳이요. 헐크를 만드는 곳일까요? 핵무기!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인간과 자연에게 방사선이 굉장히 해로운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가 필요한데 이곳이 바로 한국 유일하게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방사성 폐기물은 어디서 나올까요? 집에서요. 잉여맨님 방구요. 우주? 저희 일상생활에서는 중저전위 방사성 폐기물은 어디서 나오냐면 원자력발전소, 병원, 연구소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곳에서 사용된 방사능에 오염된 모든 작업복이나 공구, 기계부품, 의료기기를 이곳으로 보내죠. 보관하고 관리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인간 생활권이나 자연으로부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방사성 물질을 격리시키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나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한번 좀 보러 가볼까? 잉여맨!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보러 가볼까? 일로 와보세요, 일로. 자, 선생님 따라오세요. 아, 이 트럭이 방사성 그 폐기물을 안전하게 싣는 그런 트럭인가 봐. 되게 특수하게 제작이 된 것 같아. 자, 어쨌든 이거를 방사선 물질을 이 트럭에 싣고 저쪽 어어! 여기 있다, 여기. 운영 요원님께서 안전하게 여기다 놓는 거죠. 이게 바로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여러분들. 아, 위험해, 위험해. 야, 위험해. 야, 위험해. 쓰러뜨리면 안 돼. 야, 이거 위험한 거야. 여기서 어쨌든 여기서 인수를 받아서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운영 요원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검사를 하는 곳인가 봐요, 여기가. 오, 그러네. 막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막 검사하는 건가 봐. 제가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환경센터에 도착한 방사성 폐기물들은 간단하게 검사를 한대요. 뭐 방사성 핵종 분석기, 뭐 엑스레이 검사하고 뭐 등등 뭐 방사능 농도 검사하고 표면 오염 여부 등 아주 정밀한 인수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운영 요원님들께서. 여기 이렇게 그 후에 다 검사한 다음에 10m 두께의 콘크리트 처분 용기인데 이게 여기다가 16개씩 밀봉을 해서 방사성 폐기물을 넣고 이 콘크리트 용기에 용기를 트럭에 실은 다음에 처분 시설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 콘크리트를 뭐 밖에다 이렇게 놓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지하 아주 깊은 데다가 저거를 놓는다고 합니다. 한번 가볼까? 자, 이렇게 동굴 처분 시설이 나옵니다. 자, 이 트럭에 아까 그 콘크리트 방벽을 실은 거예요. 보이죠? 여기 안에 안전하게 아주 실고 이 트럭이 이제 들어가는 거야. 자, 여기 이제 동굴 처분 시설에 들어갈 건데 이 통로만 길이가 1415m로 방사성 폐기물로부터 운반하기 위해 정말 깊게 통로를 만든 모습입니다. 야,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깊다, 깊다. 빨리 들어와! 이거 스피드 안 쓰고 한번 걸어가보자. 얼마나 깊게 만들었는지. 여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아, 그리고 이 맵은 원자력 환경공단에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맵은 실제로 견학 가기 힘들잖아. 그래서 이 맵을 통해서 쉽게 견학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접근이 힘든 어려운 방패장을 집에서도 쉽게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신기하네. 어? 뭐야? 야! 머리 위로 올라가서 편하게 가는 것 봐라. 어, 방호복이다. 방호복 입어야겠지? 또 위험한 곳이니까. 응, 입어, 입어. 아, 너는 벌써 오염된 것 같은데, 이분은? 벌써부터? 방송에 오염된 것 같은데? 헐크 아니에요? 오, 뭐야, 여기? 야, 실제로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아까 이 트럭이죠? 여기다가 방사물, 폐기물을 싣고 와서 이렇게 차를 댄 다음에 요 아래! 이거 보여, 보여? 이게 다 아까 봤던 그거예요. 이 해수면 아래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해수면 아래 지하 80에서 130m 지점에 안전하게 내려가보자. 안전하게 방사물, 폐기물, 콘크리트 좁은 용기를 깊숙이 넣어서 인간과 자연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관하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이제 계속 이거 방사물, 폐기물을 갖고 올 거 아니야, 트럭으로. 그 여기가 꽉 차게 되는 거야. 이 사일로 공간 자체가 다 꽉 차가지고 이 공간을 이제 그때 폐쇄시켜요. 처분된 폐기물을 시간이 지나 방사능이 점점 감소가 되는데 자연 상태로 돌아갈 때까지 이곳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하는 거죠. 이 산에 땅을 파는 거 자체가 자연을 해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방사능에 오염된 옷들 같은 거를 뭐 위로 수거함에 넣을 순 없잖아. 위로 수거함에 넣어버리면은 이제 막 사람들이 많이 아프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깊게 보관하는 거예요, 오염된 물질들을. 자, 저희가 이 처분 시설을 한번 와봤는데 굉장히 안전하게 보호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좀 잘 봤죠? 견학 체험 잘한 것 같죠? 여러분들이 견학을 잘 했는지 잘 안 했는지 참가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 치킨을 걸고 한번 문제를 내볼까 합니다. 문제 딱 한 문제만 낼 거야. 자, 여러분들 이곳은 어디죠? 이곳은 어딥니까? 한국이요? 아니 여기가 뭐죠? 한국원? 그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죠? 자, 이곳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입니다.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공간인데 이곳은 실제로 한국에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 경주가 안 쳐져? 경주. 아, 저분이 맞추셨네. 0306님이 제일 먼저 쳤다. 축하드립니다. 치킨 한 마리 드릴게요. 여기는 바로 경주에 있는 공간이에요. 이겸은. 자, 오늘 견학 재밌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공간이 있는 거 처음 알았죠, 여러분들도? 저도 한국에 이런 장소가 있는지 이 로블록스 메타버스 세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일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거, 이 게임을 통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안전한 방패장 운영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코라드 맵을 탐방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설명에 이 맵 링크 써둘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견학 와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